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의 이승현입니다. 저희 교수님, 주강 교수님을 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다른 이제 그 수업 등 일정과 겹치셔가지고 부득이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한일MBC라는 설치설비 장소에서 4년 근무를 하다가 서울대학교에서 주강 교수님 지도하에 이 국사 비난감 미술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신부장입니다. 발표를 먼저 하기 전에, 강연 시간이 2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국외 기술이라든지 기존 기술 현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때까지 이제 의문사항 주신 걸 질의를 해주시면 제가 아마 한 거에서,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현재 이제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렇게 복사 민감이라는 것에 아직 이제 저희가 국내에 적용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개요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국외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존에는 우리가 연구를 안 했는지 한 10년 정도 계속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연구를 해왔고 지금 시도마를 위해서 현재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복사 난방이라고 하면은 지금 상대적인 개념 저희가 난방은 100% 국내에는 우수한 복사 난방을 쓰고 있습니다. 냉방 같은 경우는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컨을 쓰고 있고 사무소 건물 같은 경우는 뭐 공조기라든지 펜코 이런 주로 이제 대규직 냉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보시면 레이저 포인트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이 대류식 냉방 같은 경우는 바람이 이제 어떤 한 추출구에서 편향돼서 나와서 그 바람이 공간을 이동을 하면서 냉방이나 난방 효과를 내는 게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냉방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수준 이하로 좀 약간 온도가 낮은 그런 바람을 추출을 해야지만 냉방이 됩니다. 그래서 추출구 근처는 굉장히 춥게 되고 또 거기서 좀 멀리 떨어지게 되면 일단 추출되는 거리에 한계도 있고요. 그리고 창문을 연다거나 해서 자연 환기를 할 경우에는 이런 냉방 효과가 상당히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복사 냉방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난방을 예를 들었는데요. 바닥에서 이제 바닥면 전체가 가열이 돼서 난방이 되기 때문에 실내 이제 온도 분포가 이렇게 냉방처럼 불균일하지 않고 균일하게 될 수 있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시스템 면에서의 일단 기술적인 장점을 들려고 그러면 우리가 냉수를 보통 대류 냉방할 때는 냉동기에서 7도짜리 물을 보냅니다. 그래서 한 5도 정도 이제 부하해서 소비를 하고 12도로 리턴을 하게 되는데 공조기나 펜코일을 쓸 때. 근데 그에 반해서 복사 냉방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가열면, 그러니까 방냉면 전체에서 방냉을 하기 때문에, 냉수 온도를 더 높여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냉동기의 효율이 좋아집니다. 그런 게, 여러 시스템에서 어느 정도 더 많이 에너지가 절감이 되게 되고, 분배 쪽에서는, 공기를, 팬으로 돌리는 것보다 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보내는 것이 공정 절감입니다. 그리고 쾌적 면에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느끼셔서 아실 것 같은데, 팬 소음이 없다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온도 불균형이 좀 해소된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현재 국내에서의 냉방 방식을 보게 되면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에어컨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이 국내에 특히 근래에 들어서 한 700만 대 정도 보급이 되어 있는 건 2006년 현재요. 이건 그 전까지의 추이고.
그렇게 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지금 국가적으로 발전소를 더 짓는다든가 전력 피크 문제 때문에 국가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냉방비가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나가거든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이제 에너지 문제 때문에 대체를 할 수 있는 냉방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특히 밖에 나갔다가 안으로 들어와서 에어컨을 틀게 되면은 갑자기 찬바람을 맞아서 뭐 시원한 감도 있지만은 열적인 쇼크를 받는 점, 그러니까 외기온과의 그 추출구 그 냉풍의 온도차가 너무 커서 그런 이제 건강에 좋지 않은 그런 문제를 챙기게 됩니다. 그리고 제어도 이제 개별로 한다기보다는 주로 뭐 거실에다가 에어컨 설치를 하고 다른 데서는 이렇게 온화하게만 일단 참고 사는 거여서 개실별로 기억도 좀 분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사 냉방을 개발하는 걸 생각을 하게 됐고 이에 대한 기대 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력 피크 부하를 절감하는 게 이제 국가적으로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처음에 제안을 한 것이 기존의 온돌로 쓰고 있는 바닥 패널을 냉방에 활용하고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비를 중복해서 다른 뭐 특수한 패널을 넣는다든가 하는 투자를 강제를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절감되는 걸 말씀드렸고 우리가 냉매를 기존에 쓰던 에어컨에 비해서 냉수를 또 높은 온도로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지열이라든지 태양열 또는 뭐 특히 요새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시는 이제 지역 냉방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대체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라는 게 또 다시 장점이 있습니다. 쾌적감이 향상되고 우리나라는 어떤 그 클레임의 우려 때문에 이제까지 실험화가 잘 안 됐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에서는 상당히 예전부터 냉방에도 패널을 그 복사 냉방을 적용했었습니다. 대략 국외에서 복사 시스템을 적용한 그런 스토리를 또 보게 되면 1900년대 초에 이제 영국에서 온수 파이프를 가지고 난방을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내에서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요. 사실 온돌이라고는 우리나라에서 오래전부터 이제 선조들이 쓰기 시작한 것인데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은 그런 시스템하고는 틀린 거고요. 유럽에서 들어온 시스템입니다. 옛날에 이제 연탄에다가 구들로 난방을 할 때가 이제 저희들 그러니까 우리의 고유의 이제 온돌의 거의 끝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뒤에 이제 세마을보일러라는 게 나오면서 온수 파이프가 들어가서 이제 난방을 하게 되는 거는 유럽에서 쓰고 있는 걸 좀 모사를 해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50년대, 70년대에 들어서 플라스틱관을 이용해서 온수를 쓰는 걸 했었고 그 다음에 70년대 뭐 오일 쇼크가 나오고 하면서 이 복사 시스템이 에너지를 절감한다는 것을 여러 논문들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80년대에 들어 설계에 적용을 하게 되고 90년대에 그 적용해서 신축한 건물들이 생기게 되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90년대에 이제 적용했던 특히 베를린 같은 경우는 통일하면서 세부 지었던 많은 사무소 건물들에서 복사 냉방을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급기야는 아시아에서 일본이나 중국까지도 우리보다 먼저 복사 냉방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같이 굉장히 덥고 습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복사 냉방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런 독일이나 유럽 등에 적용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형태로 적용되고 있는지 보면 가장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게 사무소 건물에 쓰고 있는 천장 패널입니다. 그 그림에서 보시면은 여기 지금 창가니까 외주구가 되겠죠. 일사가 많이 태양이 많이 들어오는 외주구 쪽에다가 설치를 해서 냉방 효율을 높이고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이 복사 패널이 이제 공기를 주지는 못하니까. 숨 쉬는 호흡하는 데 필요한 신선 외기는 이제 축소된 이제 공조기로
최소 외기만 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보편적으로 50년대에 많이 적용이 됐습니다. 독일도 뭐 우리보다 습도는 낮지만 평균 뭐 세대 습도가 한 60% 정도는 나옵니다. 그래서 자칫 저 천장면을 굉장히 섞게 하면은 결로가 생겨서 물방울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냉수 온도 자체를 한 16도 이상 그렇게 올려서 공급을 하게 되고, 그래도 이제 부하는 충분히 저감이 해결이 되고요. 그러면서 내부를 이제 최소 외기를 주면서 공조를 하게 되면은 그 공조하는 것 자체가 제습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습을 하면서 습도를 일종의 뭐 컨트롤까지는 아니더라도 마더레이션을 해주는 거니까 어느 정도 이하로 습도가 유지되도록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그림에 보시는 거는 이제 시공을 하고서 마감을 하기 전에 모습인데요. 아주 얇은 8mm 정도 되는 그 플라스틱 관을 모세 유관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들을 촘촘하게 깔아서 구조체 표면에다가 덮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얇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 천장고라든지 뭐 바닥 층고를 늘리지 않고서도 시공을 할 수 있는 것도 개발됐으니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도 이제 상당히 습한 지역인데 아예 결로를 적극적으로 허용을 하면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펜코일 같이 결로 습판을 분결 습판을 설치를 해서 받아내서 적극적으로 결로를 빼는 그런 이제 패널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쓰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특징이 결로술을 빼낼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은, 이렇게, 자연 낙차로 결로술을 빼내기 때문에, 수직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버패널이죠. 이런 버패널만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간의 어떤 오브제로 많이 공간을 차지한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천장생활하고 같이 많이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구조체 뇌에다가, 파이프를 아예 삽입해 버리는 겁니다. 지금 국내 아파트에서 급수 배관을 슬랩에다가 삽입해가지고 시공하는 거는 저희도 이제 몇 년 전부터 일반화돼서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이나 유럽에서는 냉난방 파이프도 슬랩에다가 매설을 해가지고 시공을 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구조체 내에 삽입을 하다 보니까 약간 반응이 좀 느린다고 보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덮이거나, 차갑게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거죠. 대신 이제, 이 사람들의 우선 개념은 밤에 사람이 없을 때에도, 선선한 온도 정도로 연속으로 이제 냉방 운전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열이나 예냉되는 데 시간을 줄이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밤에 이런 걸 이제 셋백 운전이라고 하는데 셋백 운전을 하는 것이 오히려 에너지가 절감된다는 결과들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때 몇 가지 건물들을 저는 가서 어떻게 운전을 하는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주로 이제 베를린하고 저기인데. 유럽의 북유럽 쪽이다. 몇 가지 건물 중에 좀 말씀을 드리면, 요 건물 같은 경우는, 하노버에 있는, 저희로 따지면, 이제, 무역센터 같은데, 트레이드 타워에 해당하는, 코엑스 단지에 있는, 그런, 헤드쿼터 건물입니다. 강남의 건물. 강남의 사무소. 여기는 이제, 여름철에는 독사 냉방을 하고 겨울철에는 독사 안방을 하는데, 겨울철 외기온은 저희랑도 비슷하고 피크가 한 -7도 정도. 여름철은 저희보다 조금 낮습니다. 한 저희가 31~32도라고 하는 서울 기준으로 여기는 뭐 한 27~28도 정도를 이제 피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하 저감하는
그러니까 외피, 그러니까 건축적인 측면에서 부하를 절감하는 것과 복사 냉각 시스템을 같이 쓰는 건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외피 쪽에서 일사부하가 들어오는 걸 많이 차단을 하고, 뭐 주로 이제 이중 외피나 이제 아트리모서가 차단을 했습니다. 그게 복사 냉각 같이 쓰게 됐는데, 이거 보시면 뭐 냉동기 용량이 뭐 50가 있다 그러면 되게 감이 안 오실 거 같기도 한데, 이 정도 이제 건물 규모면은 우리로 따지면 200가 이상의 냉동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런 이제 이중 AP도 쓰고, 냉방도 이제 복사 냉방을 하다 보니까 냉동기 효율도 좋아지고 해서, 그 설비 용량 자체가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도 이제 아트리움을 이용해가지고, 중간 사무소 건물 중간중간에 아트리움을 두고, 이 아트리움을 통해서 자연환기를 할 수 있게 그런 건물입니다. 실제 이쪽, 여기는 이제 함부르크에 있는 건물인데, 이쪽에 바람이 세기 때문에 그냥 자연환기를 하기는 상당히 힘든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아트리움을 이용해서 공기의 풍압을 줄여서 자연환기를 하면서 부하를 줄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바닥에 매립한 냉방 패널로 냉방을 하는 기능입니다. 아트리움의 환기도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약 일종의 뭐 굴기 효과를 이용을 한 거죠. 밑에서, 윗불을 넣어놓고 위로 빼주는 그걸 하게 되고, 아트리움의 면에서 사무실들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힘으로 아트리움에 인접한 사무실로, 공기를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자연환기를 하고, 외기 조건이 불리할 때는 그걸 갖고서 기계 환기를 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실내에 인테리어 들어가기 전에 이제 사무소 건물의 그 안에를 찍은 화면인데요. 난방용은 아무래도 부하가 패널로만은 좀 모자르기 때문에 외주부 쪽은 이제 컨벡터로 설치를 했고,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 사무소다 보니까 이제 외기를 공급을 해야 되니까 바닥 붓기구를 설치한 겁니다. 플랫홈으로 해서 바닥 붓기구를 설치를 하고, 어차피 어택스플로어가 들어가니까 어택스플로어 하부에다가 바닥 코일을 슬랩을 설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상업 건물 복합, 그러니까 상업 컴플렉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복사, 천장 복사 패널을 설치를 한 예입니다. 패널을, 방열을 잘할 수 있도록 금속 패널로 설치를 하고, 뭐 이렇게 주름을 둔 것도 이제 방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방열 면적을 늘리기 위한, 이 안에 이제 동관을 접촉을 시켜서 거기에 냉수를 흘려서 냉방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뭐 이중 에피는 적용이 안 되고요. 그냥 이제 일반 단열 에피를 적용하는데, 지금 복사 냉방하고, 최소한의 환기만 해서 냉각은 지금 잘 운전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큰 이점 중에 하나가 저희가 냉방을 복사로 하다 보니까 기존의 사무소 건물 같은 경우는 덕트 때문에 플래넘을 많이 소비를 하게 되죠. 천장에 이제 덕트 설계할 때 항상 애를 먹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의 부하를 패널로 잡다 보니까 천장은 노출 천장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두께라는 것이 어느 정도 양이냐면, 우리가 이제 호흡하는데 필요한 양을 계산을 하다 보면, 만약에 냉방에 필요한 양이 한 보통 일반적으로 뭐 시간당 회전수로 따지는데요. 어떤 실내의 공기를 얼마큼 바꿔주느냐, 몇 번 바꿔주느냐, 그 최상만큼. 우리가 냉방까지 다 하면은 한 10회전 정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소 외기만 넣어주게 되면 2.5회전 정도만 넣어주면은 저희가 호흡하는데 필요한 외기는 충분히 들어가서 그만큼 덕트 스페이스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도 밑에서 최소 외기만 바닥 기부로 넣어주고 옆에 이제 이런 이제 흙으로 복도에서 이렇게 빼주는 거죠. 이렇게만 해도 충분한 겁니다. 이런 게 좀 건축적으로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이제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포메르치벤트라고 유럽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도 이중 AP하고 복사 냉방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뭐 부하를 이제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중공의 아토리움을 두고 그 아토리움을 이용해서 자연환기를 하게 됩니다. 이 건물이 이제 특수한 게 이런 자연환기를 뭐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굉장히 큰 건물이다 보니까 평면을 중복대형으로 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피의 면화면은 뭐 이중입체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내부 존의 면화면은 외피랑 확인이 안 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아트리움을 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트리움을 통해서 중공으로 신선 외기를 유입을 해서 우리가 외기 조건이 좋을 때 자연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이제 부하를 좀 절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냉방은 이제 구조체에다가 매설을 해가지고 냉방을 뭐 이런 이중회피에 관한 내용들은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이런 이제 그 이중회피나 아트리움 같은 그런 부하를 절감할 수 있는 거에 도움을 받으면서 복사 냉방을 설치를 할 때 이제 그 용량도 많이 줄일 수 있고 좋다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또 냉난방 설비도 여기가 지금 뭐 한 50층이 되는 건물인데 건물 규모에 비해 상당히 적은 거를 저희가 보고 놀랐고요. 후계 사례들을 보면은 물론 이제 요새 뭐 중국 같은 데는 대규모 아파트에도 우리보다 먼저 복사 냉방 패널을 설치를 하고 시공된 사례가 있습니다만 주로 업무용 건물에도 많이 시공화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에다가 바로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은 이렇게 좀 부족한 걸 알 수 있었고, 사실 뭐 여기 이제 발표는 안 했지만, 그 연구, 쪽에서는 많이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이제 뭐 독일 이런 데를 통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실증 하우스를 실제로 이제 실험체 하우스를 보고 한 5년간 모니터링도 하고 있어서, 결과를 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주택에다가 이렇게 적용하려는 노력들은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동아시아 쪽을 중심으로 뭐 실용화된 건 없지만은 그 연구하고 실증된 그런 사례들을 보면은 제습 시스템을 이용해서 굉장히 이제 습도 높은 데에서도 주택에다가 적용하는 그런 노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겠습니다. 없으시면 다 끝나고서 이제 하셔도 되고요. 그럼 바로, 저희가 한 그 10년간 복사 냉방에 대해서 어떤, 관련 기술들을 연구를 해왔는지를 저희가 한 95년도서부터 이제 그 복사 난방에 대한 연구를 좀 적극적으로 하게 됐어요. 처음에 95년 이전에 90년대 초에는 구조체에 대한 연구들을 했었습니다. 어떤 아파트의 난방 패널로 어떤 구조체가 적합하겠는가. 그런데 쭉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구조체라는 거는 어떤 것이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운전을 어떻게 하거나 시스템을 어떻게 짜는 거냐. 짜거나 하는 거에 따라서 성능이 많이 좌우된다는 걸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좀 알았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중반 이후로 그런 시스템과 제어 쪽, 운전 쪽 연구에 좀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이제 뭐, 그런 복사 시스템이 열애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좀 개발을 했고요. 부하 계산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다음에 2000년서부터 저희가 그거를 또 냉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패널, 온수, 냉수 패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또 공기를 이용해서 복사를 할 수 있는 패널도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설계 기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실 간의 열량 밸런싱, 이거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세유관 패널의 성능도 분석을 해봤고, 제어에 대한 연구도 많이 했었습니다. 현재는 뭐, 경량 패널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은 ISO의 냉난방 관련
표준 작업을 네. 하는 걸 현재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본 그 연주단에서 진행하는 냉방 실용화 기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저희가 보면은 뭐 시스템에 관련된 기술이 먼저 좀 개발을 했는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의 외기모상 제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기존의 예를 들면 보일러나 냉동기나 우리나라에서 운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뭐 난방 기능으로 말씀을 드리면 추운 날 좀 물을 뜨겁게 해서 보내야 되고 그렇게 춥지 않는다면 온화한 날은 물을 좀 미지근하게 해서 보내도 되는데 저희 개별 보일러 같은 경우는 특히 뭐 70도, 80도 굉장히 고온수로 계속 난방을 하도록 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열량을 좀 많이 낸다라는 그런 장점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그런 게 이제 에너지로서는 많이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기의 상태에 따라서 열 출력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뭐 이미 나와 있는 거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국내에서 실용화하기 위해서 검증을 해보고 적정 제어 범위라든지 이런 걸 연구해서 저희가 에너지 절감량을 좀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각 아파트에 각 실별로도 이제 난방이 안 됐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신축되는 건물들은 뭐 한 30평형대 이상만 되더라도 각 실별로 이제 제어기가 들어가서 온도를 위해서 실별 온도를 세팅해서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없었고 이제 그런 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실별로 난방은 되는데 또 발코니를 확장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방은 난방이 참 잘 되고 더운데 어떤 방은 굉장히 춥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별로 시공할 때에 정확하게 이제 설계를 정확하게 하는 것 좋겠지만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공하고 난 후에 실제 그 열량 차 대비 열 공급을 어떻게든 밸런스를 맞춰서 해야 될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그런 밸런싱 없이 하는 거, 실별 제어하는 거 연구했다가 이제 수동으로 밸런싱을 사람이 손으로 조작을 해줘가지고 기술 작업을 하는 걸 연구를 했었고 근래에는 이제 그거를 실 내에서의 실 온도 또는 뭐 돌아오는 뭐 환수 온도 이런 거를 체크를 해가지고 자동으로 센싱을 해서 그러니까 기술자를 따로 부르지 않더라도 세팅이 돼서 열량을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다 나온 상태고 지금 이제 제품화 해가지고 계속 좀 시험 가동도 하고 보급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모세관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죠. 패널에 성능을 좀 조성을 해봤습니다. 근데, 국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패널의 성능이 좋은 거는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근데 이제, 유관이 8mm로 굉장히 작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실 아파트에다가 설치를 할 때, 우리가 초기 시운전 할 때, 시수가 들어오기 전에 시운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우물 정수를 뽑아가지고 뭐 시운전 돌리고 하게 될 때도 있고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 8mm관에 이제 스케일이 생기는 거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거를 저희가 앞으로 좀 더 검토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게 국산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좀 가격이 좀 고가인 그런 것만 제외를 하면은. 성능이 좀 좋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공기온도 패널을 주택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직접 이제 몇 가지 프로토타입, 뭐 한 대여섯 가지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가를 가지고 제안 전달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최종이 ISO 드로잉으로 보이시는 이런 형태의 프로토타입을 제안해서 이거를 실제 제작을 해가지고 좀 실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냉풍을 보내서 어차피 환기를 해야 되니까 또 환기를 하는 냉풍으로 위에 이제 방열을 할 수 있게 방열 또는 방냉이죠.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확인을 했고요. 또 일부 지금 건물에 주택은 아닙니다. 사무소 건물인데 설치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온도, 그러니까 기존 바닥 패널을 이용해서 복사 냉방을 하는 거를 개발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 거에 선행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하는 걸 본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 이제 실험실도 설치를 해서 이때 이제 두 군데서 같이 했습니다. 이승복 교수님께서 이제 성균관대학교에 계실 때 이제 같이 이제 실험실도 그쪽은 이제 지열을 이용해서 하고 저희는 이제 일반 냉동기 뭐 빙축열을 이용해서 하는 걸로 실증을 다 해서 여기 지금 이 그래프 보시면 이게 수직 온도 분포인데요. 수직 온도 분포가 보통 3도 차 이내로 들어오면 쾌적하다라는 게 이제 세계적인 어떤 기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 2도 정도 내외로 다시 보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뭐 아무래도 주택이 층고가 높지가 천장고가 높지 않다 보니까 밑에서 이제 방냉을 하더라도 온도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기온이 이렇게 30m까지 올라가는데 실온을 한 26도 정도로 맞춰놓고 이제 제어를 했는데 제어가 가능하다, 실온 유지가 가능하다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다만 다만 이제 이 복사 패널만 가동을 할 때 우리가 그 외기 습도가 이 바닥 패널의 그 온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을 때 결로가 발생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후대에서는 그냥 패널만 운전을 하게 되면은 뭐 계속 결로가 발생되는 건 아니고요. 또 냉방 기간 중에 한 20, 30% 구간에서 기간을 볼 때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냥은 적용할 수가 없다. 적용해서 치료가 있고 에너지는 절감되는데 그대로 바로 적용은 안 된다는 걸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 난방을 하시면서 이제 느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난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측제어라는 개발을 이렇게 뭐냐면은 저희가 실내 온도 서머텟을 보고 난방 때 뭐 한 24도로 맞춰 놓으시면은 그게 24도를 정확하게 맞추는 제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상당히 비싸죠. 그래서 24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1도씨나 0.5도씨 사이로 움직이게끔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4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3도이면은 이제 그 밑으로 가면 추우니까 켜지게 돼요. 25도가 되면은 꺼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면이 뭐 30도 이상으로 이렇게 40도 이렇게 가열되니까 25도에서 꺼진다 하더라도 바닥면은 그대로 가열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실내가 가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26도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난방을 하다가 더운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게 되죠, 겨울에. 그래서 결국은 뭐 창문을 열어서 쾌적은 해결될지 모르지만 그만큼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존의 온오프 제어를 할 때 이런 과열, 그런 걸 이제 오버슈팅, 오버히팅 과열이라고 하는데요. 과열이 생기는 것에 비해, 지금 이거는 어떤 인공신경망이라는 어떤 툴을 써서 이 툴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현재 나오는 그 전자식 온도 조절기 안에 충분히 들어가는 정도의 간단한 어떤 알고리즘입니다. 사람이 그 패턴을 학습해서 제어를 하듯이 미리 이 정도 때 끄면은 한 아까 이제 25도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21도로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 상한시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전에 미리 꺼주면은 그 상한시에 도달하면서 내려가겠다 하는 겁니다. 오버슈팅이 얼마큼까지 생길 거냐 하는 예측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험을 해봤는데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허용하는 폭인데 그 폭에서 거의 일정하게 이제 유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 앞에 이만큼 이제 같이 오버슈팅 생긴 거는 처음에 이제 충분히 식었다가 켤 때, 네, 그렇게 된 건데, 요것도 이제 후속 연구를 통해서 줄이는 방안을 연구를 했고요. 뭐 이 기준은, 냉방에도 그냥 적용을 할 수 있고, 상당히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효과가 좋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개발한 게 90년대 후반인데요. 그때 하필 IMF가 닥쳐가지고 이걸 실용화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군데 건설사라 이런 데다가 뭐 얘기도 무슨 일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때 상당히 뭐 연구소를 막 줄이고 하는 시점이라 상당히 지금 약간 실용화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요게 이제 처음에 기동할 때 이제 기동 정지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거냐 하는 거에 대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에 대한 연구를 또 별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열부하가 이제 저희가 국내 그 사정에 맞게끔 시스템도 없고 해서 이제 계산할 수 있게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했었고요. 그 다음에 복사 해석을 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뭐 근래에는 이제 미국의 뭐 에너지 플러스라든지 뭐 유럽의 트랜시스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없었습니다. 10년 전에 저희가 개발을 했던 프로그램. 설계 프로그램입니다. 뭐, 배관 피치를 얼마나 놓고, 뭐 구조체 타입은 어떻게 하면, 방열이 얼마큼 나오고, 그런 걸 설계하는 프로그램. 아까 이제 적용, 복사 냉방에 적용 타당성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복사 냉방 방식이 에너지를 절감하고 쾌적을 이룰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30% 정도 기간 내에서 최대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은 안 되고 결로를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게 필요하다 해서 우리는 그걸 재수를 하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결로를 방지하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환기를 할 수도 있고,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생각하시면 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냉방이라 해서 말이 안 되긴 하지만, 난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면의 온도를 올려주면 당장 결론은 안 생겨요. 근데, 그거는 그 면의 온도를 우리가 낮춰서 냉방하겠다고 그러는데, 올려줄 수 없으니까 안 돼요. 그래서, 또 환기는 또 더운 외기가 들어오니까 안 돼요. 그래서 제습을, 어떤 기계를 이용해서 제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습을 하는데, 에어컨으로도 제습을 해보고, 팬코일로도 제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에서 나오는 포토블 제습기가 있습니다. 뭐, 우리 납골당 같은 데 가면은 많이 설치되는 그런 걸로 제습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에어컨 제습 같은 경우는 에어컨 자체가 냉매를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가 좀 많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뭐 포토블 제습기도 마찬가지로 냉매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더 심각한 것이, 또 제습을 하게 되면은 냉매 온도를 낮춰야 되니까 어디론가 열을 뿜어내야 됩니다. 근데 이 포토블이다 보니까 그게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습을 하면서 열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습은 되는데 냉방이 되지 않, 잡히지 않는 그런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 것들을 가지고 쓰기엔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나마 저희가 팬코일로 제습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확인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실용화 기술 개발하고 있는 데에서 이 팬코일을 발전시켜가지고 좀 제습기로 좀 개조를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거주자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적용성을 좀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는 아무나 뭐 누가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저희 연구원들 두 집안을 대상으로 해서 결혼한 사람들 그 당시에 두 집에다가 설치를 해봤는데요. 상당히 저희 우려했던 거 이상으로 뭐 좋다라는 건 있었고, 근데 다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제어 방안이 처음 나오는 시기였기 때문에 제습하고 이제 연동해서 제어하는 개념이 좀 어긋날 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결로가 생긴다든가 하는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튜닝을 해 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쭉 그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를 해보고 있습니다. 거주자들, 특히 이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실내가
복사로 냉방을 하게 되면 면들 자체가 다 차가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은 틀면 에어컨에서만 바로 바람이 나오니까 에어컨 앞에만 가야 시원한데 일단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시원하다는 느낌을 드는 게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어 방안에서는 좀 제습 시스템하고 패널하고 우리가 기존에는 따로 운전등이 있던 거 패널은 실온 위주로, 제습은 습도 위주로 이렇게 운전되게 됐는데 그게 아니고 이 두 가지가 어떨 때 같이 운전되어야 되고 어떨 때는 하나만 뭐 패널만 운전되어야 되고 어떨 때는 제습만 운전되어야 되고 이게 상태에 따라서 그거를 좀 뭐 좀 스마트하게 제어를 그러니까 운전을 해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선행 연구를 분석한 내용 방금 말씀드린데요. 이제 여기까지 질문이 혹시 있으신가요? 자, 이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가 현재 연구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끝까지 다 말씀을 드리고서 질문을 받아볼까요? 그래서 저희가 실용화를 위해서 어떤 것들이 개선되어야 될까를 뽑아봤습니다. 제일 큰 것이, 일단 건설사에서 시공을 하게 되는데 어디서든 결로가 생기면은 이게 요새 마감대로 비싼데 상당히 불합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로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냉각제습을 이용을 할 경우, 냉각제습이라면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간단히 말씀드린 건 제습을 할 때에 제습 때문에 나오는 바람이 차가운 거죠. 그래서 그 바람이 냉방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런 냉방효과가 필요하기도 한데, 저희가 뭐 부하가 클 때는 필요하기도 한데, 그것 때문에, 관행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용량을 좀 적정하게, 일단 크지 않게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하 상태, 아까 이제 어떨 때는 뭐 동시에 운전하고, 어떨 때는 하나만 운전하고, 이런 게 이제 어떨 때라는 게 열 부하가 굉장히 뭐 더울 때냐, 아니면 굉장히 습할 때냐, 뭐 아니면 뭐 건조한데 덥기만 할 때냐 그런 거에 따라서 제어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다 냉수를 낮출 수 있을 만큼 낮추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외기온에 따라서 외기 보상 제어를 적용을 해서 했었습니다만. 바닥 쾌적 온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닥면을 그냥 맨발로 밟을 때, 우리나라에서 어떤 공용된 기준, 외국 기준에 따르면 19도 이상을 유지해야 불쾌하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ISO의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꿔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냉방을 많이 하고 싶어도 이 바닥 면이 19도 이하로 내려가기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쾌적 때문에. 그러니까 발바닥 앞에 있는 차가우니까. 그래서 이런 쾌적 바닥 온도를 고려를 하면은, 우리가 기존의 그 냉수 온도보다 높여서 보내야 되겠다. 냉수 온이 낮으면은 아무래도 제어를 하는데 바닥 온도가, 그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측면에서도 냉수 온도를 높이는 게 약간 이제 냉동기 효율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냉수 온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기존 시스템하고는 다른,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팬코일이나 공조기에 들어가 있던 시스템하고는 다른 냉수 온도에 대한 분배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연계 운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세대 단위로 우리가 한 세대의 뭐 방이 한 개가 아니면서 뭐 세 개, 이렇게 다섯 개 되는 그 방의 복합, 이런 건 존이 여러 개라서 복합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합존에 대한 설비 구성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 같고 용량 산정은 필요하다는 건 아까 이제 반응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적정 냉수 온도도 아까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이제 유량도 필요하고 그리고 하드웨어도 우리가 습도를 좀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도 조절기에 습도 센서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현재 이제 저희가 같이 이제 개발을 하고 실용화를 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 협력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냉난방 통합 제어기를 그 복사용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난방은 복사고 냉방은 에어컨으로 하는 그러니까 에어컨은 공기 공조기로 하는 데인데
실제 여하튼 그 냉난방에 이제 그 계절별 그 모드 체인지도 들어가고 그런 뭐 세팅 온도가 달라진 것도 들어가고 그런 제어기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일단 시범 지금 그 아파트 현장에 적용이 되고 있고요. 고급 아파트라서 뭐 상당히 그 개발하는데 어려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저희가 천연도가 가게 되면은 이제 그 조절기를 이용을 해서 복사 패널용 냉난방 통합도를 이제 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데 보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단품들이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온도 조절기에 습도 센서가 들어가게 되면 기존의 조절기에 비해서 한 두세 배로 가격이 뛰더라고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물론 이제 보급이 되면 다시 내려가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경제성이 나중에 평가가 돼요. 저희가 지금 이제 1차로 판단을 했습니다만은, 추후에 다시 판단하는 게더 유리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기존까지 요소미술들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렇게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고, 우리가 이제 세모 친구는 아직 조금, 우리가 좀, 그 복사 냉방에 좀 완벽한 좀 보급을 위해서, 실용화를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연구하고 있는 내용의 배경은 이제 이렇고요. 그래서 뭐, 이 앞에 거는 이제 말씀드린 거고, 대응 방안이 우리가 복합존에 대한 시스템 구성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부하 상태에 따른 연동 운전 방안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냉수를 이제 고온으로 보내주는 데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현장 적용할 수 있도록 시작품도 만들고 그다음에 설계 어떤 지침도 만들고 시공 시 우려 사항이나 해결 방안도 만들고 그런 게 2단계. 저희가 지금 1단계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1단계라는 게 이제 1차년도, 2차년도인데 총 5차년도에서 2차년도에 저희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2차년도까지 마무리되고 있는 건 크게 아까 말씀드린 복합조리사 시스템 구성안, 그 다음에 연동운전 방안 되겠습니다. 먼저 복합존에서 시스템 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제습하고, 냉방하고의 연동 운전을 생각할 때, 참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더울 때 습하고, 그냥 안 더울 때, 습하지 않고 건조하고 이러면은, 저희가 운전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울 때 같이 습하면 조금 같이 켜주고, 안 더울 때 같이 건조하면은 그냥 같이 꺼주고 하면 되는데, 국내 어떤 기상이라는, 뭐 국내뿐만 아니죠. 세계적으로 마찬가지로 기상이라는 것이, 햇빛이 많이 비치면 더운데요. 또 햇빛이 많이 비출 때, 뭐, 굉장히 건조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우리가 장마철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굉장히 습하다고 해서 이제 덥다고 느껴지긴 하지만은, 외기온은 사실 햇볕이 쨍쨍 내릴 때보다는 덥지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온도가 높은 거를 이제 현열부하라고 그러고요. 습도가 높은 거를 이제 잔열부하가 많다. 부하라는 건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열량인데 그러니까 습기가 많다. 습기라는 게 잔열이거든요. 잔열부하가 많을 때하고 선열부하가 많을 때가 이렇게 좀 어긋나서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열부하는 적고 잔열부하가 많을 때 만약에 제습 운전을 하게 되면 제습만 잘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온도는 그렇게 높지가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펜코일 같은 걸로 제습을 하게 되면 걔는 이제 낮은 그 온도로 들어오는 그 공기로부터 이제 응결을 시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응결되고 나가는 그 바람의 온도가 낮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열을 처리해야 됩니다. 방안의 온도를 낮추게 되죠. 그래서 이 잔열을 처리하는 비율과 현열을 처리하는 거의 상대적인 비율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주택에서 그런 부하 비율을 따져봤습니다. 그런 걸 현열비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뭐, 습공기 선도라는 건데, 이쪽이 이제 습도가 되고 이쪽이 온도가 됩니다. 우리가 습도를 이만큼 이제
떨어뜨리면서 온도도 이만큼 떨어뜨리니까 그걸 이제 기울기가 나오거든요. 이 기울기가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의 부하의 그런 특성 기울기랑 같거나 뭐 그것보다 잔열 처리비가 높으면 상관없는데 그것보다 잔열 처리비가 낮다 그러니까 현열을 더 많이 처리한다 그러면 재수를 할 때 반응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부하 분석을 했습니다. 공동주택을 모델링을 해가지고 동적인 부하에서 프로그램을 모델링을 해서 부하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열비라든지 그다음에 잔열비 최대량 그러니까 피크치라고 그러죠. 그리고 선열 최대량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피크치를 가지고는 그런 패널과 제수평 그 기기의 용량을 산정을 해야 되고 그런 잔열비 또는 선열비를 가지고는 이 제습기 자체의 특성을 그러니까 이 현열 처리비 잔열 처리비를 결정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부하 특색이 뭐 향별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층별도 달라지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일반화해서 타입을 몇 개로 나눴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이제 30평대 중간층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뭐 부하 현열비란 아까 말씀드린 것이 0.7에서 0.9 정도 나오더라. 이거는 전체 열 잔열 플러스 현열 대비 현열 부하가 가지는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잔열 부하는 한 0.1에서 0.3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정도면은 기존에 우리가 쓰던 헹코일로도 제습을 하는데 크게 반응이 생기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보통 쓰던 펜코일이 현열비가 한 0.7 내지 8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가장 좋은 조건에서 이제 운전을 할 때의 항상 기기의 효율, 스펙이라는 것이 그때 측정한 걸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로도 만족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그, 펜코일을 좀 더 개조를 했습니다. 좀 잔열 처리비를 더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부하 특성을 분석을 해서, 잔열 성능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열 그 최대치를 보니까, 일단, 아주 더울 때 처리해야 되는 열량이 얼마인가 그거를 보니까 우리가 바닥 패널로 낼 수 있는 한계의 방능량이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오버를 하더라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닥 패널 온도라는 게 내릴 때까지 내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발바닥이 차가워서 내리지 못하는 그런 한계 온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 세계 기준으로는 19도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개발한 데서는 그거를 사용자가 조절할 수 있게 할 건데요. 근데 그 뭐 일단 19도라고 치면은 저희가 이거 19도라고 보고서 한번 평가를 했는데 그럴 때 바닥 패널의 그 냉방 능력이 한 제곱미터가 30와트에서 50와트 사이 보통 한 40와트로 다른 외국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실험을 해봐도 그런 거 나오는데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열량 최대 피크치가 한 60와트 이상, 우리 발코니 있는 데서 그러니까 발코니가 없어지면은, 뭐, 발코니가 없이 방 면적이 크지가 않고, 보통 그냥 30평 아파트에 발코니 확장한 거실은 한 90와트까지도 나오는 거를 저희 계산 결과가 받았으면서, 그냥 패널로만 운전을 해도 모자랄 때가 있다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제습기가 들어가더라도 이 제습기가, 이게 뭐, 그 냉방을, 너무 해도 문제겠지만 또 냉방을 안 해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 제습기로 냉방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제습기 형태가 냉방이 가능한 형태가 된다. 다시 좀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으면서 나쁜 점도 있는 거죠. 제습기가 냉방을 한다는 거죠.
그 기존 이제 패널은 저희가 뭐 새로 만약에 패널을 연구를 한다고 그러면 기존의 바닥 패널을 사용한다라는 처음에 취지가 흐려지는 것 때문에 이거는 기존 바닥에 우리가 현재 시공하고 있는 엑셀관이나 PB관을 써서 시공하는 거를 그대로 활용하는 걸로 다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배관 반경과 피치도 그대로 적용을 할 거예요. 물론 요새 이제 PB관 같은 경우는 약간 유연성이 좋아가지고 배관 간격을 뭐 200mm 이하로 더 이제 줄여서 시공을 해도 괜찮은데 그럴수록 냉방, 고가 냉방에서는 더 좋습니다. 패널 피치가 줄어들수록 방열면의 온도가 이제 균일하게 되기 때문에 냉소도 조금 낮게 더 보내도 더울 때 괜찮은 거죠. 별로 위험해서. 그리고 냉소 온도는 저희가 한 15도 이상으로 일단 봤습니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한 13도까지도 보내서 냉방하고 되는데 결로 우려 때문에 좀 높였습니다. 그리고 제습 시스템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듯이 냉방이 필요하다고 해서 냉각 제습형으로 가야 된다는 판단을 했고 냉각 제습 중에는 이제 압축기를 써서 냉매를 보내는 냉매식이 있고 팬코일 같이 냉수를 보내는 냉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스템을 뭐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하게 되면은 이거 상당히 비용만 올라가고 실험화라는 관점에서는 불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복사 냉방에도 냉수를 넣어주기 때문에 같은 냉수를 쓰는 시스템으로 했습니다. 또 냉수를 쓰는 걸로도 아까 말씀드린 선열기라든지 이런 냉방 성능은 충분히 발휘되는 걸로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약하는 시스템 구성하는 바닥 패널은 이제 기존의 패널 기존의 그 온오프 제어 그대로 이용을 하고 우리가 제습기를 제습형 보조 냉방기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제습도 필요하면서 보조 냉방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장치 현열 처리기를 고려해서 기존 팬코일에 이제 코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팬코일이라는 게 팬 플러스 코일이죠. 그 코일에 냉수가 흘러가서 제습이 되고 냉방이 되는 건데 그 코일이 보통 두 로로 들어가, 두 열로 들어갑니다. 팬코일이 얇다 보니까. 근데 잔열 처리기로 볼 때는 열 수가 증가할수록 잔열 처리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두 배로 늘렸습니다. 4로짜리로. 이건 어떤 아이디어로 늘렸냐면은 사실 호텔 같은 데 보면은 팬코일이 폭파이프 시스템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급 호텔 같은 경우에 냉방도 되면서 난방도 동시에 되는 뭐 아프리카 사람도 올 수 있고 뭐 시베리아 사람도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이제 고급 호텔에 들어가는 팬코일을 제작을 이렇게 할 때 코일을 두 개를 한꺼번에 넣거든요. 냉방 코일 1호짜리, 난방 코일 1호짜리. 그래서 충분히 기존의 팬코일의 케이스를 가지고 가능하다. 왜냐면 그렇게 이제까지 들어갔었으니까. 그런 컨피그레이션이 가능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팬코일 없이 의뢰를 했고요. 뭐 몇 번 이제 그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가능하다 결론을 내려서 우리 제작을 좀 해서 저희가 시작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장형 우리가 이제 그 바닥 상체형으로도 시작금을 시작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 멀티 에어컨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천장형으로도 이제 시작품을 그러니까 실내기 같이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장형 멀티 에어컨 같은 경우 사실 저희가 이거 그 제작을 할 때만 하더라도 수직 높이를 한 그 300 정도로 봤는데 지금 뭐 LG나 삼성 이런 데 대기업에서 보니까 뭐 한 200 이하로 막 덱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도 실험을 하고 만약에 이제 제품화가 되게 되면은 경쟁적으로 또 그런 거를 줄이려고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그래서 제가 제작할 당시만 하더라도 기존 높이에 맞춰가지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거를 신경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장형으로 이제 시작품 제작한 부분은 건물 내에서 이제 분배 시스템은 열원은 저희가 어떤 열원이 들어오는지 가능한데 우리가 15도짜리 냉수를 줄 수 있고 제습기용으로 7도짜리 냉수를 줄 수 있는 거는 가능하다. 제습기에 이제 7도짜리 냉수라는 거는 일반 우리가 사무소 건물에서 팬코일을 쓸 때 보내던 냉수 온도입니다. 냉동기 일반적인 냉동기에서 나오는 냉수입니다. 그럴 때 이제 중앙에 냉동기를 놓을 때의 시스템 구성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각 세대로 들어가는 그 동 단위의 이제 분배 개통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지역 냉방 공사 쪽 분들하고도 저희가 좀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지역 냉방에서 상당히 지금 지역 냉방을 보급하시면 되고 노력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랑 이제 그런 생각이 일치를 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저희 쪽 시스템을 보급하는데 세대 쪽에서만 문제가 없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일단 얘기가 되고요. 뭐 당연한 것이 물 보내는데 뭐 기존의 그 지역 난방 보내던 연료환기를 쓰던 시스템하고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지역 난방 보내던 연료환기 시스템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세대로 보낼 때 지금 열매의 온도가 냉소 온도가 틀린 두 가지를 같은 관으로 보내느냐 별도의 두 배만 보내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관으로 보내게 되면 기존에 있는 난방관을 그대로 쓰면 되니까 수직 이제 그 주관이죠. 수직 주관을 더 추가할 필요가 없는데 별도의 관으로 보내게 되면 입헌 그러니까 공급 환수 두 관을 이제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게 여기 보시면 이제 냉수 분배 방법에다가 원단을 추가하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다른 이제 세세한 기술적으로 세대 내에서 온도 조절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냉소 온도 조절, 실험 조절은 당연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급 그 냉소 온도 조절 조치를 그러면 각 실별로 할 거냐 아니면 세대에 그냥 대표로 할 거냐 그 다음에 그 온도 조절하는 기기를 뭘로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대안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뭐 수십 가지로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저희가 뭐 불가능한 안 빼고, 그 다음에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안들 다 빼고 해서, 결국 이제 프로토타입을 두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수직 주관에서, 냉수를 한 라인으로 보내가지고, 세대 내에서 분할하는 그런 원라인 안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는데, 요거하고 이제 요 뒤에 나오는 처음부터 이제 15도짜리 관하고 7도짜리 관, 재생형 관하고 별도로 보내는 2라인 관 두 가지에 대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예로 이제 세 존, 세 실이 있는 걸 대상으로 이제, 평면 개통 개념을 좀 작성을 해봤는데요. 서머스텝, 그러니까 실험 조절기는 각 실별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각 실별 습도를 다 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바닥 온도를 재야 되는데요. 요거는 사실 바닥 온도를 지금 재고 있지 않죠. 그래서 바닥에다가 그 온도계를 삽입한다는 게 일단 뭐 열전대 뭐 굉장히 작습니다만 그걸 삽입한다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부담입니다. 건설사에서는 그걸 삽입하면은 그 뭐 나중에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 그거 삽입하는 거에 대한 저희가 상세도로 개발을 한 상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직까지 연구는 안 됐습니다만 저 온도를 재지 않고서도 이제 결로 제어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대안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쪽 배관 쪽에서 뭐 측정을 해가지고 하는 안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좀 더 진행을 해서 발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게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라인이다 보니까 7도짜리로 같이 들어와서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쪽은 15도로 보내줘야 되니까, 열변기가 세대별로, 뭐, 조그만 게 하나 들어가 있는, 저희가 이제 용량을 따져보니까 한 요만한 사이즈로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일러를 뜯어보시면, 보일러에 열변기가 있을 겁니다. 그거보다는 조금 커지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일러, 안에 들어가, 뜯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보일러 또 뜯어보면, 조그만한 그, 플라스틱 탱크가 있습니다. 한 요만한 터가 됩니다. 한 1리터 정도 탱크가 있는데, 그 정도의 탱크가 좀 필요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이쪽에서 순환계통이 따로 분리가 되다 보니까, 뭐 압축 팽창, 그리고 그 물에서 열팽창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버퍼 탱크입니다. 그런 게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이 요거는 설치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온수분배기 들어가고 있는 싱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싱크 뒷편이 보통은 뒷베란다에 그 세탁기 있는 유틸리티식이 되는데 그쪽으로 이런 그 유틸리티들을 한 박스 함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설치하는 안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새 아파트에 보면은 이제 그 추세가 급수 그
싱크 급수 라인은 이제 온수분비기에다가 일체화 시켜가지고 넣는 것들이 이제 많이 반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 같이 일체화해서, 앞뒤로 좀, 유지보수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하면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투라인 안은, 아예 이제 그 샤프트에서부터 재중용 배관하고, 패널용 배관이 같이, 별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샤프트 안에 이제 공간만 확보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단점은 이제 배관 비용이죠. 배관 비용이 늘어난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3D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베이스 라인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잡은 평면에다가 배치를 구성을 해본 겁니다. 이거는 이제 원라인으로 구성했을 때를 하나 예를 들어서 삽입을 해봤는데, 기존에 싱크 있던 데에 뒷베란다 쪽에 어떤 함을 두고 여기다가 설치를 하는 걸로 안에서 배치를 해준 거고, 제습기는 지금 저희가 잔열 부하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거실에서만 제습을 해줘도 다른 실들은 충분히 이제 부하가 좀 잡힌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표실로 제습기는 이제 거실에만 두는 걸로 보고, 이거에 대한 이제 실증은 저희가 앞으로 이제 파일럿 프로젝트를 구성을 해서 연구단 차원에서 이제 설치를 할 건데요. 거기에다가 실제 이제 다실 존에다가 설치를 해서 각 실별로 제습기도 설치해보고, 큰 실에만 설치도 해보고 해서 또 실증을 해볼 생각입니다. 시스템 용량은 바닥 패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연구했던 내용들, 그러니까 해외 기준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들에 이제 측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뺐고요. 그 측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대략 피치에 따라서 제곱미터당 이런 방열량이 나옵니다. 이런 방열량으로 먼저 바닥 패널이 잡을 수 있는 용량을 한정을 짓고, 그 다음 나머지 용량을 기준으로 제습용 보조 기기 용량을 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용량 중에 이제 선열량이 부족하냐 아니면 만약에 어떤 실은 이 바닥 패널 용량으로 그 선열량이 다 잡히면은 그냥 필요한 제습 용량만 가지고서 얘를 잡아주면 되고, 아니면은 거실 같이 전면 창이라서 입사가 많이 들어와서 부하가 큰 데는 남쪽, 주로 이제 남측 쪽이 되죠. 남향 같은 경우. 또는 동측에 아침에 이제 창으로 일사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데들은, 모자란 선열 기준으로 이 제습형 보조기기에 용량 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성은 이제 진행된 게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어 운전 방안이 되겠는데, 기존에는 우리 선행 연구에서는 운전을, 패널은 무조건 실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전을 하게 되고, 쭉 운전을 하면서 바닥 온도하고, 습도하고 비교해가지고, 정확한 얘기로는 고점 온도라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습도는 상대 습도라서 온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절대 습도 개념이 고점 온도라는 게 있습니다. 고점 온도랑 비교해서, 어느 정도 근사치가 되면, 가까워지면은 별로 온도가 있어서, 제습기를 키게끔 그렇게 제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린 패널이 쭉 냉방을 하고 있으면서 제습기 켜지다 보니까 관행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제어가 이제 맞물리는 시점에서 순간적으로 변동이 생기기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어가 수정을 하는 그런. 그래서 연동 운전이라는 방안은 두 가지 패널하고 제습형 보조기기가 부하 상태에 따라서 운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어떨 때는 패널이 운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어떨 때는 제습기가 운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그것이 부하 상태가 변할 때 특히 그 운전 우선순위를 다른 기기한테 넘겨주고, 그런 걸 결정하는 운전 방안을 연동 운전 방안이라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하 상태라는 건, 사실 부하라는 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러니까 시험같이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실온이라든지 습도라든지가 변화하는 변화율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 변화율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보다 이제 냉수 온도를 아예 높여가지고 이 뭐 15도 이상으로 15도에서 20도 정도 사이로 그래서 그 온도를 좀 높여서 별로 이제 위험을 또 더 없애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유량은 좀 더 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 그 적정하게 늘어야 되는 양이 얼마냐 하는 거는 지금 연구 중 여러 가지 기준들을 검토하고 저희가 해석 프로그램이나 실험을 통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케이스를 다 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석 프로그램이 좀 필요한데 그 해석 프로그램이라는 게 기존에 이제 국제로 나와 있는 것들이 뭐 크게 쓸 수 있는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뭐 트랜시스라는 것이 있고 에너지 플러스라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가 다 저희가 필요한 거에서 하나씩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트랜시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시적으로 이렇게 그 시간 뭐 1분 단위 뭐 5분 단위 이렇게 변화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얘는 한 시간 단위로만 계산을 하게 되는 그런 알고리즘을 쓰고 있고 에너지 플러스는 그 시간에는 구애받지 않는 굉장히 그 현실적인 알고리즘을 쓰고 있지만은 저희가 짠 제어 모듈을 삽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어를 삽입하는 부분에 소스가 오픈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저희가 새로 짰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알고리즘들은 좋은 것들만 따라가지고 저희가 최신 연구 내용들을 공부를 해가지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짠 알고리즘들을 저희가 짰으니까 당연히 뭐 자유롭게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그리고 모컵 시스템도 저희가 이제 일단 뭐 파일럿 프로젝트에 적용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그 어떤 대안 평가 같은 검증을 해서 학교에다가 좀 했는데 냉난방이라는 게 좀 한계가 있는 게 항상 냉방은 여름에만 실험할 수 있고 난방은 겨울에만 실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저희가 10년간 연구하면서 좀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좀 사사철 냉방, 난방 실험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할 때 두 가지 시스템을 비교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셀 두 개를 이렇게 대상으로 했고 거기에 대해서 여기 사진이 좀 조그맣긴 한데요. 셀 내에다가 복사 패널을 벽에다 하나 더 두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현열 부하를 묘사할 수 있는 패널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여기다가 열을 내주면은 여름을 묘사하는 거죠. 근데 다만 이것만 가지고는 현열 부하만 묘사되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습기 잠열 부하라는 게 여름에 있다고 했는데 그걸 묘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가습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요거는 이런 습기 부하를 묘사한 가습기다 보니까 저희가 가정에서 쓰는 그런 조그만 가습기가 아니고 이마트 같은 데서 쓰는 그런 산업용 가습기입니다. 그런 걸 설치를 해서 필요한 뭐 초당, 분당, 우리가 가습량을 뭘로 조절을 해서 잠열 부하를 모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이제 사람이 있다거나 전등이 있으면 열이 나게 됩니다. 그런 열을 모사하기 위해서 내부에 발열체를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우 여름에 난방 실험을 할 때는 이 벽 패널에다가 냉수를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난방 부하를 모사할 수 있는 거죠. 방을 춥게 만들고 그래서 아주 똑같이 그 비상 상태를 모사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부하 상태에 따라서 제어 작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꾸며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필요한 보일러라든지 냉동기 그다음에 뭐 거기에 뭐 보일러는 이제 정출력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출력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 자체 보호를 위해서 그래서 전열 히터를 정출력을 주는 히터를 설치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 아까 말씀드린 밸런싱을 할 수 있는 자동 밸런싱이 가능한 분배기 그다음에 뭐 각종 뭐 배관이라고 내부에는 이제 에어컨하고 그다음에 제습용 팬 코일을 저희가 4호 단위로 개발한 것 중에 천장형은 이제 파일럿 프로젝트 들어갈 때 같은 경우는 들어갈 건데 저희가 수시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일단 바닥 상체형으로 실험실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구성할 수 있는 컴퓨터하고 랩뷰라는 그런 제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산업용 제어 프로그램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스터디를 해가지고 계속 몇 년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그 해석 프로그램을 개발한 걸로 시뮬레이션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뭐 실온을 뭐 26도 내외로 이렇게 유지하도록 제어를 했는데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 외기온이 이제 뭐 8월달 기준으로 한번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시점의 온도, 우리가 또 이제 분홍색이 실 노점 온도가 되는데, 이 실 노점 온도하고 요 파란색이 바다 온도입니다. 이 바다 온도하고 만나면 결로가 생긴 겁니다. 근데 그게 만나지 않도록 이제 알고리즘을 넣어서 제어를 한 거죠. 그래서 뭐 쭉 그 외기의 이제 그러니까 요 선이 이제 외기 노점 온도인데요. 이게 한 이 정도 수준이면 상당히 습도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습도가 높은 상황에서도 결로가 생기지 않는 걸 알 수 있고, 밑에 보시면 이제 요게 이제 패널이 운전된 거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 꼭지점에 있는 요 파란색이 있는 부분이 잠깐씩 제습기가 켜진 겁니다. 제습용 이제 보조기가 현열 냉방 때문에 켜진 경우도 있고, 결로 우선 때문에 제습을 위해서 켜진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로가 방치되고 실온이 유지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험을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평가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발표하기 전에 평가를 해봤던 게, 이제 가습량을 좀 많이 줘서, 잔열보합을 좀 꾸준히 크게 줘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습량이 분당이 5.5g이면 가장 그 잔열 피크일 때의 그런, 양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정한, 몇 시간 동안 계속 줘봤는데, 그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제습기 가동하면서, 물론 이제 이렇게 좀 피크로 계속 주다 보니까 제습기가 좀 자주 가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실온을 유지를 하면서도 결로가 생기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실에 있는데 누가 거실과 인접한 욕실에서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하고 방금 나온 거죠. 그러면은 거기서 불을 열면 순간적으로 많은 가습량이 나옵니다. 그런 가습량을 또 측정하신 일본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때 이 순간 가습량, 아까보다는 훨씬 많죠. 이거를 우리가 1분 단위로 준다든지 그 데이터를 보면은 그게 한 몇 초간 이렇게 순간적으로 나온 걸로 나왔는데, 저희가 그 한 분 단위로 줘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발적인 습기 발생이 아니고, 그 발생을 할 때에도 제습기가 가동하면서 결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걸 확인을 시험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계속 이제 압축관을 더 줘봐야죠. 저희가 사실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제어 방안이 아직, 저희 스스로 이게 가장 최적이다라는 또 판단은 못 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제 다른 대안도 내보고 하면서 천연도에 계속 수정하고 보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좀 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성능은 저희가 지금 현재 지금 제시를 아직은 좀, 결론을 못 내린 상태인데요.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에 이제 선행 연구를 저희가 진행했을 때는 한 13% 정도 절감되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이제 이 양이라는 게 뭐냐면, 저희가 지금도 예상이 한 15%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양은 순수히 들어간 칼로리당만, 그러니까 열량만 기준으로 한 겁니다. 열량하고, 그 다음에, 그 펌프와 팬의 축동력, 일량, 그러니까 물리에서 얘기하는 에너지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열원이 지역 냉방으로 바뀌고 흡수식 냉동기로 바뀌고 하면서 절감되는 에너지량을 따지라고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많은 거죠. 근데 저희가 열원은 어떤 거를 저희와 커플링을 해도 같게끔만 해놨지, 우리가 그 열원 자체를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뢰도 있는, 양을 제시할 수가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를 한 겁니다. 사실 좀 소심한 거죠. 더 절감을 많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저희가 확실히 검증되는 것만 따져서 지금 10%, 15% 사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의 그 근거라는 것이, 일반 그 송풍, 공기를 내버리는 송풍 동력 대비 물을, 아주 적은 양의 물을 보내는 그런 펌프 동력, 물론 운전 시간 비율도 따져가지고 있습니다. 그 차이에서 동력 절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13%라는 거에는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만은,
그러니까 추가로 더 절감됐었다는 게 이 부분인데, 우리가 맹방을 복사로 하게 되면은 벽면 자체, 바닥면 자체,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면 자체의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류로 냉방을 할 때보다 실내 설정 온도를 높게 유지해도 시원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한 26도를 기준으로 에어컨으로 냉방을 할 때 쾌적했는데, 복사 냉방을 할 때는 27도를 기준으로 조절을 해도 쾌적한 거죠. 이거는 저희가 제가 후속하는 회사에서도 바닥 급기 시스템을 가지고서 이제 실험을 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바닥 급기를 하게 되면은 그 억세스 플로어가 사실 의도하진 않았지만 바닥 급기 때문에 그 플로어 면이 차가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전에 그냥 에어컨으로 냉방할 때 한 24도 맞추고서 업무를 보고 그랬는데요. 한 26도, 27도 맞추고서 업무를 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복사 시스템이기 때문에 인체가 느끼는 속도가 다르다. 인체가 사실은 인체의 복사 열교환 자체가 대류 반 복사 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체가 열교환하는 메커니즘과 비슷하게 열교환을 한다는 거죠. 복사 시스템. 그렇기 때문에 같은 온도에서 쾌적이 더 좋아지고, 같은 쾌적도 받으면 온도를 더 올려서 유지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면은 지금 이제 국가적으로 그 냉방 온도를 제한한다라는 그런 규제도 반발 많습니다만, 그런 거에도 그 부응을 좀 할 수 있다. 에너지도 물론 절감하고. 또 비용 성능은 저희가, 학교에서 좀 이렇게 뽑다 보니까, 그 인건비 요율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오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대한건설협회에서 나온 물가자료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뽑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요율로 뽑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고 또 하나가 아까 이제 습도 센서가 들어가면서 온도 조절 값이 두 배, 세 배로 뛴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보직원대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지금은 뭐 7%, 2% 기존 이제 멀티 에어컨 대비 상승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걸 더 줄일 수도 있다. 일단은 뭐 멀티 에어컨 대비 늘어나는 거는 연구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뭐 10% 증가 이내에다 한 걸 일단은 뭐 도움은 하고 있습니다. 뭐 기대 효과는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2단계를 저희가 하게 되는데 이제 복합존에 대한 구성안을 진짜 복합존에다가 넣어서 실증을 해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파일럿 프로젝트 현장에다가 적용을 해서 저희가 각종에서 앞으로 더 스터디를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에 운전 방안들도 계속 대안들을 이것저것 내보면서 그걸 검토해서 최적의 운전 방안을 제안하는 걸로 시스템 주어진 시스템 보완이죠. 마지막에 이제 설계 지침하고 시공 자료 그러니까 시공에 필요한 자료를 개발해서 시동화를 하는데 앞당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기대로는 근래 이제 학교 다른 건설사를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복사 냉방을 사무소 건물들도 있었고요. 적용을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제 건설사들도 이제 차별화 방안인 거죠. 그래서 잘 되면은 이런 2단계에 대해서 또 다른 데에 저희 현장 적용을 샘플로라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리고 이제 지역 냉방 공사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렇게 지역 냉방하고 맞물려가지고 주택에 지역 냉방을 보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상당히 연구하는 게 실효성이 있는 걸로 판단합니다.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예. 쌍용건설에서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결론에 대한 부담이 제일 클 것 같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 이제 표면에 대한 그거 받아 그거 말씀드리고요. 어쩌면은 그 코일이랑 실내부 사이에서도 결론가 또 붙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있거든요. 예. 연구 진행하면서 그런 걸 보신 적은 있는지 감명이 되겠죠. 네, 그거 궁금하고요. 그런데 바닥 표면에 대해서 이제 결로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습을 하시는데 그 제습 자체는 이제 실내까지도 다 되는 거잖아요. 예. 좀 거기에 대해서 좀 과한 용량이 아닌지 생각이 들거든요. 예.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뭐 이 분량이 이제 많아가지고 빼있는데요. 사실은 삼행 연구를 검토하면서 그걸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을 하면서 그 센서를 바닥 부딪히지 않았다가 다 삽입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각,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온돌 레이어가 한 120mm 안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 안에다가 이제 뭐 그 묵은 침대에다가 또 심어보고, 그 다음에 파이프 이제 몰타 들어간 데도 심어보고 다 했습니다. 검토를 해봤는데, 그때 뭐 냉수 온도를 한 13도로 보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그러니까 내부 결로는 안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공이 다 된 후에 완전 그 고양이가 끝난 후에는 투석이 되는 비율은 굉장히 적은 거라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연구하는 데서는 지금 위에 공간에서만 표면만 보는 게 그전에 이제 그 검토를 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때보다 이제 냉수 온도도 더 올렸고요. 예, 그리고 제습 용량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표면에 이제 제습을 해야 되는 게, 표면만 정확하게 제습을 하면 뭐 당연히 이게 제일 좋은데요. 그 공간이라는 게 다 뚫려있고 에어가 계속 믹싱을 하지 않습니까? 공기가 이제 그 공간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실내의 그 노점 온도가 어디든 뭐 거의 일정하게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실내의 노점 온도가 결국은 표면에서의 노점 온도가 같기 때문에 그걸 떨구는 거죠. 그러니까 노점 온도는 상대 습도라는 개념이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고, 어떤, 그러니까 물의 절대량이 있거든요. 공기 내에 포함되어 있는 절대 습도.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으로 제어를 한다는 개념이 결국은, 표면에서의 그 조건은 이제 바닥 표면 온도를 제어하니까요. 그 표면 온도랑 노점 온도랑만 체크를 하게 되면은 결국 표면만 가지고 표면의 조건만 가지고 제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습도를 적극적으로 제어하는 건 아닌 거죠. 현재 지금 저희가 한 제어 방법. 왜냐하면 저희가 제습기를 최소한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에너지가 절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패널로 냉수로 보낼 때 절감되고 에어로 보낼 때는 좀 많이 된다라고 했는데, 뭐 에어로 많이 운전한다 그러면은 이게 별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최소한으로 운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쾌적을 맞추고 결로 방지라는 게 첫째고, 그러면서 에너지를 최소로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습기를 최소로 운전하는 거. 그게 이제 저희 연구의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확실하게 확인한 거는 뭐 충분하게 제습기를 돌리면 결로는 정말 안 생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기존 에어컨 돌린 거하고 뭐가 틀리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제습 운전을 최소화하고 하는 거거든요. 네, 1세대 이명규 공사입니다. 그 기존 난방 개관 그 바닥 복사 난방하는 내관을 사용해가지고 그 냉방 복사 냉방을 하는 부분에서 이제 그 설비 중복 부사되는 부분을 많이 감소시키는 부분을 하고, 그리고 자연 환기를 했을 때 어떤 대류적인 측면보다 복사를 했을 때 에너지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을 받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지금 복사 패널을 이용하는 방식을 하시다가 펜폴 유닛이라는 대류 방식의 시스템을 적용하다 보니 어떤 그 펜폴이라고 복사 패널과의 어떤 용량 비율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물론 최소한의 제습을 위해서 펜폴을 가동한다고 하셨지만 그 용량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지역 중앙 골라로 예전에 사용하시던 세대들이
아, 개별을 몰라도 이렇게 모델링을 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중앙 보일러의 경우에는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 각 세대가 다 뭐 난방이 안 된다든가 이런 피해 범위 자체가 커질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 또한 그 순환 펌프를 통해 가지고 그 순환 뭐 극단적인 예일 수는 있겠지만 한 세대만 운전을 할 경우에도 펌프가 돌아야 되는 어떤 운전비적인 측면이라든가, 그리고 각 세대별로 요금 분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 그리고 그 각 세대별로 물을 순환하기 위한 배관들이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 샤프트 면적이 증가되기 때문에 어떤 분양 면적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개별별로 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뭐 이제 용량을 한정을 할 때 잔열량 기준으로 셀 수도 있고 아니면 혈혈과 굉장히 큰 곳은 나머지 혈혈 처리비로 혈혈 처리돼야 되는 양으로 산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통은 잔열 기준으로 하면 되더라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보통 피크가 지금부터는 한 60W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중간 세대 기준으로 남양도 발걸이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근데 패널이 한 40W를 담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잔열 피크가 한 10W 정도가 됩니다. 제공도가. 그러니까 습기량을 제거해야 될 열량으로 환산하게 해주면 한 10W 정도 되는데 그 10W를 위해서 들어가는 제습기의 편열 처리량이 한 25W 이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합치게 되면 60W가 넘기 때문에 잔열량 기준으로 잡아주면은 용량이 제대로 잡히는 65W 정도가 되죠. 그렇게 되는 거 확인 있고 근데 지금 그 팬코일이 사실은 200짜리가 제일 작잖아요. 200짜리라는 게 이제 그 200CFM 그 CMH로 따지면 한 340CMH 정도 되는데요. 이게 이제 사무실에서 쓰던 표준형으로 가장 작은 형태인데 그거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실험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팬코일의 그 팬이 보통 시중에 이제 나오는 게 3단 스텝으로 접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340cm는 3단으로 줄 때 매시멈으로 나오는 거고 그게 2단, 1단으로 주게 되면 풍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풍량을 그 3단 접점을 따가지고 제어를 했어요. 기존 제품에서 접점만 따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스위치로 하던 거를 저희가 자동 제어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라서 풍량을 줄여가지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그 팬코일을 운전을 하려면 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그게 풍량을 재생 모드일 때는 풍량을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안 그러면은 거기에 적당하게 조그만 그 용량의 재생 전용 팬코일을 개발해야 됩니다. 용량을 줄인.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서 이제 제품화를 하신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수요가 있다 그러면은 그런 제품이 나오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의 팬코일보다는 용량이 적게 들어간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사실 초점이, 그러니까 저희들 욕심은 지역 냉방 보급에 저희 시스템이, 파트너로 들어가는 게 저희 욕심입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용가 측면에서는 사실 개별로 운전하는 게 이제 자기 자산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더 에너지도 적게 쓰려고 하고 있는 그런 면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블럭 단위로, 그러니까 좀 뭐 시단위, 신도시 단위, 그러니까 도시 단위로 어떤 에너지 불균형을 낮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발전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나머지 에너지를 뭐 하기 전에 쓸 데가 없다. 뭐 그런 걸 맞춰주기 위해서 어차피 지역 어떤 커뮤니티의 어떤 여러 시스템이라는 거에 수요는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했고, 거기에 이제 도움을 해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 에너지 단가에 대해서는, 그 지역냉방공사에서 팬코일을 가지고, 적용을 해보신 데가 있어요. 한 단지가 몇백 세대가 됐는데요. 거기다가 적용을 해보니까, 세대당, 뭐, 저는 처음에 믿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작게 나오고, 세대당 몇만 원이나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계에 이제 그 행코일을 쓰는데 들어간 지역 내륙쪽 그 여러 단가가 있어서 그간에 주어드는 걸로 하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별로 갈 때와 중앙으로 갈 때 그 블록 단위로 많이 모여 있는 데서는 이제 그 중앙 어떤 플랜트가 있고 하는 경우는 중앙으로 그런 지역 냉방 개념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뭐 좀 소규모로 이제 들어가는 아파트 같은 몇 동 들어가는 아파트 같은 데들은 개별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개별로도 뭐 개별 시스템하고 안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맞출 수는 있는데 에너지 절감량이 아까 말씀드린 그 양만 절감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양은 이제 말단에서만 절감되는 거예요. 그게 최소량이고 개별로 이제 냉온수기를 수용 냉온수기를 넘었다고 보면 가능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사실은 그러니까 소형 냉온수기는 아직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로 들어갈 때 이제 그런 면들은 그러니까 개별로 갈 때 복사 냉방을 하겠다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설계한다고 그러면은 보일러가 개별로 가더라도 냉동기는 중앙으로 놓으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장에 쓰는 시스템 에어컨 말씀이시죠? 예. 쾌적감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장단점. 에어컨 같은 경우는 뭐 장점을 먼저 설명하고 여기는 다 단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에어컨은 에어컨 같은 경우는 수용가에서 수용가 단위로 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안 쓰면 자기 전력비가 바로 이제 절감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으로 할 때 대비 이제 중앙 그 복사 뭐 난방은 물론 이제 개별로도 이제 보일러로 할 수도 있지만요. 그리고 에어컨 같은 경우는 일단 중앙으로는 안 하고 개별로만 합니다. 개별이라는 데서 오는 장점이 있을 수는 있고요. 그리고, 급격히 냉방이 될 수 있다는 걸 장점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복사를 하게 되면 반응 시간이 늦기 때문에 냉수가 들어가고 나서 어느 정도 식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쇳배 운전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뭐냐면 미리 굉장히 장시간 방치를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온화한 온도대로 유지를 하도록, 그러니까 그 냉방이 필요 없을 때에도, 뭐,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냉방을 이제 외출했다가 들어올 때 이제 미리 예약을 해놓고서, 몇 시 정도에 들어오겠다 하면은 미리 켜놓는 그런, 예약 냉방, 예냉이죠. 예냉 운전하든지 이제 그렇게 좀 해야지 되는 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면이, 복사에서 단점이긴 하지만 저희가 그것을 보완을 할 수 있는 것이, 제습을 위해서 이제 팬코일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팬코일을 처음에 기동할 때 같이 운전을 하게 되면 뭐 에어 시스템 이제 같이 운영하게 되니까 이제 에너지 면에서는 메리트가 그렇게 낮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수온을 빨리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에어컨 대비 그리 느리지 않은 성능을 확인을 했으면서 그런 면들이 있지만 현재 지금 이 복합된 시스템에서는 그게 이제 보완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단점을 말씀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에어컨 같은 경우는 전기식이다 보니까 전력 피크가 많이 상승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기비를 낼 때 전력 양은 쓴 만큼만 되지만 디맨드 차지라고 해서 피크를 또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전년도에 그 수용가에서 쓴 전력 그 양 중에 그 어느 날 하루라도 굉장히 큰 양을 쓴 적이 있으면 그 양을 기준으로 그 피크 기본치를 매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용가한테도 돈이 많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이제 그런 피크치가 상승하게 되면 그만큼 순간적으로 그 양을 보완할 수 있는 전력을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발전소 설비를 늘려야 됩니다. 그런 전력 피크, 비용으로 따지면 이제 전기비가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매가 이제 공기이다 보니까 효율도 낮지만은 굉장히 차갑다는 거죠. 공기로 바로 이제 냉방하다 보니까 온도를 이제 낮춰가지고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에어컨 바로 앞에서 온도를 재게 되면은 뭐 한 10도에서 15도 사이로 측정이 됩니다. 굉장히 차갑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좀 많이 떨어져 있으면은 또 덥고요. 그리고 에어컨은 복사는 아까 이제 냉방을 시키는데도 오래 걸리지만 또 끈 다음에도 열이 금방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껐다가 켰다가 하는 중간에도 시온이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에어컨 같은 경우는 켰다가 쫄다가 다시 끄면은 금방 더워지죠. 그 냉기라는 것이 바람으로만 전달했기 때문에 구조체 자체를 차갑게 만든 거랑은 그리고 휴가성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런 열적 반응도 효력감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류로 하다 보니까 찬 기류가 이렇게 때리면서 느끼는 그런 부캐감으로 이제 콜드스레프트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단점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사에서 복사만 하게 되면은 단점이 약간 이제 결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제습형 보조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그 삼성전자의 제품에 일단 그 보조형적 하나의 큰 부분이긴 한데 저희 나라 문화가 그리고 서양 같은 게 그 자식이라든가 그 집적인 그 판례에 이제 몸을 대고 당한 경우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거든요. 이제 아까 일부가 그 PM을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최저 어떤 그 하향점을 온도를 혹시 그 권장하는 온도가 있는지, 그러다 보니 그 부하 체계 부분이라든지 그런 그 모세 성분과의 두 개가 상대될 것 같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성능 거주자 구성으로 봤을 때, 만약 그 판단의 가능성을 몇 도로 제공을 해야지 예, 저희가 그래서 그거를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기준은 이제 국제 기준을 가지고 실험 평가를 할 때는 평가를 하는데요. 저희가 그 제어 알고리즘을 낼 때는 그거를 변수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설정 온도를 그, 제실자가 뭐 어떤 사람은 14도 맞출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7도 맞출 수도 있고 바꿀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바닥의 그 하한 온도도 제실자가 설정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쾌적감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걸 연구자가 임의로 설정을 뭐 물론 국제 기준이 있지만 그걸 설정을 고정을 시킨다는 건 위험한 걸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걸 더 낮춰서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더 높여서 하실 수도 있는데 더 높이게 되면은 펜코일이 더 많이 돌겠죠. 그러니까 실내에 이제 그 온도를 맞추는 거에는 이제 큰 이상이 없지만은 에어 시스템을 그만큼 더 많이 쓴다라는 그런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희는 생각이 쾌적을 먼저 낮춰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용자가 써보면서 그런 온도는 결정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일단은 그 저희가 그 사용자가 20만 있는 보다는 저희는 바닥에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측정 온도 자체를 예를 들어서 뭐 실내 측정 온도라고 하면 27도. 설계도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 그 판매에서 강제되고 그거는 물론 그 외관료 기사 같은 게 진행하면 13도 맹수원도에서 있을 때 그냥 몇 도 정도 나옵니까? 저희가 13도로 하게 되면 한 뭐 19도까지 내려가고요. 저희가 뭐 그걸 그러니까 13도도 낮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올려서 한 15도 정도로 했을 때 한 20도 정도까지 감염되는 걸 제가 실험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20도, 그러면 쭉 20도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크가 어느 그 순간적으로 이제 피크가 걸리는 것이 이게 며칠 지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운전을 할 때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적정 실온에 유지돼서 안전 상태가 되게 되면 바다 온도가 한 뭐 23도, 4도가 돼도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참 온도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데도 지금 이미 이제 축냉을 시킨 상태가 되면은 그리 이제 강냉을 많이 하지 않아도 온도가 유지되는 걸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또 일사가 막 들어온다거나 하면은 또 이제 가동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주로, 그러니까 보통 한 바닥이 한 20도에서 25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실온, 설정 실온 오프치가 한 26도 부근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닥을 내릴 수 있는 한계가 뭐 19도, 대략 20도라고 치면 그 차이가 얼마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이 시스템을 가지고 연구하는 게 그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씩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이 사실은 아까 이제 그 독일 쪽의 시스템을 보시더라도, 뭐, 제가 그런 건물만 고른 게 아니고요. 그런 복사를 적용한 데들은 보면은 대부분 이중의 피나 아트륨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외피 쪽 부하를 절감, 건축적으로 절감을 해주고 이런 시스템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 그린 뭐 빌딩 개념이라는 것이 조금 덜 하면서, 그러니까 조금 참으면서 아니면 조금 건축적으로 더 좀 부하를 뺄 수 있는 건 빼주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유럽 사람들. 저희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내 아파트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게 발코니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는 이미 이중의 피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발코니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제곱미터당 피크치가 한 30W나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집단 일사를 그 버퍼링을 시켜준다, 좀 걸러주는 것이 상당히 그 부하 절감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주관적인 대답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제가 설계를 한다고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데들은, 말씀하신 대로 간단한 시스템을 갈 것 같습니다. 이게 항상 어떤 시스템을 결정할 때 건축주가 예산을 얼마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공간 안에 쾌적도를 얼마큼으로 유지할 거냐, 그 다음에 그것이, 뭐 주거같이 사람이 쭉 거주하는 데냐, 아니면 일할 때만 있는 데냐, 이런 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했더니, 그 용도랑 그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 건물 그레이드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시스템이 만약에 그 기존에 패널이 없던 건물에 신축으로 들어간다면 고급 시스템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고요. 만약에 없던 데 들어간다면 그 돈에 맞춰가지고 규모하고 어떤 그레이드에 맞춰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